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충북 오늘은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19의 위기 경보 단계가 이제 심각으로 조정이 되면서 마스크라든가 손 소독제 이런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네. 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문화에 있어서도 조금 다른 양상들을 띄우고 있는데요. 식생활 문화, 여가 생활, 그리고 특히 아이 돌봄에서도 아마 걱정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 유치원의 계약이 연기가 됐음에도 돌봄을 신청하는 가정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일단 뭐 최대한 휴가를 신청한다든지 조부모에게 맡기면서 타인과의 접촉을 피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좀 가족끼리 해결을 해보겠다. 이런 가정이 많다고 하네요. 네. 삼시세끼를 가정에서 해결하는 삼식이족이라는 네. 게 있고요. 또 집에서 운동을 하는 홈트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집에서 생활하는 분들을 겨냥해서 SNS에서는요. 다양한 그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19 때문인지는 몰라도 저도 좀 그런데 네. 약간 좀 우울한 감도 있고 또 괜히 좀 심란하기도 하고 이런 정서적인 안정감을 좀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어려움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혼자도 좋지만 둘이 더 나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서로를 좀 안심시켜주면서 금요일을 좀 건강하게 잘 버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충북 오늘은 금요일 순서 생방송으로 시작합니다. 안효선 리포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주인공은 아주 별난 취미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살짝 힌트를 드리자면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지 않는 것에는 전혀 눈길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또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서로 닮는다라는 말이 있죠. 이렇게 별난 취미로 남다른 케미를 자랑하는 부부 이야기 지금 확인해보시죠. 삐삐 왔네? 누구야? 아, 예, 여보세요? 예, 오파리오 호출하신 분이요. 아, 예, 예. 아, 알겠습니다. 진아 형이나 삼촌이 영상 찍어줄게요. 오, 잘한다, 잘한다. 오, 좋아, 좋아, 좋아. 그때 그 시절 여러분들의 감성과 추억이 머무는 그곳으로 지금 안내해드립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음성군 생극면의 한 식당. 계세요. 아니, 뭐가 이렇게 많이 진열되어 있는 거죠? 이게 다 뭐야, 이게. 우와. 이곳이 식당 맞나 싶을 정도로 시선 강탈하는 옛 물건들. 오늘의 주인공은 이것들이 자신의 보물 1호라 말하는데요. 어우, 저는 들어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뭐가 이렇게 많이 진열이 되어 있는데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뭐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뭐 별거 다 있지. 뭐 옛날에 쓰던 물건, 그다음에 술병, 뭐 그 삐삐, 핸드폰, 뭐 이제 카메라,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이 모든 걸 우리 아버님께서 직접 네, 다 모으신 네, 거예요. 서른 네. 살 때부터 맞습니다. 됐다는데요. 서른 살의 나이부터 40년이 넘는 세월 원주영 씨의 취미로 자리 잡아온 옛 물건 수집.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늘어나는 주인장 얼굴의 주름과 함께 그의 보물들도 하나둘씩 늘어났고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물건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렇지, 저는 궁금한 게 왜 이렇게 모으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 우리의 30대 때는 친구들은 이제 그 양주 모는 게 그 당시에는 유행이었는데 이제 나는 양주보다는 이제 우리 거를 모겠다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 모은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시네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의 시간 여행 하실 준비 되셨나요? 준비되신 분들은 출발! 이 술병은 보니까요, 그냥 보기만 해도 굉장히 오래돼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양주 아닌가요? 양주지, 우리 한국. 한국 양주 최초에. 아, 최초에? 국산 양주. 아니, 그러면. 얼마나 된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한 내가 소장한 게 한 40년이니까 그 예. 이전에 나왔겠지. 40년. 그럼 40년이 더 훨씬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와. 야, 근데 진짜 너무 신기합니다. 저는 생전 처음 보는 이 한국 최초의 양주를 여기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오, 신기해요. 애주가 여러분들 두 눈이 번쩍 뜨이셨나요? 이건 아직 시작에 이릅니다. 이곳엔 술, 휴대폰, 삐삐, 카메라 등등 정말이지 박물관을 박물케 했는데요. 아, 정말 그렇습니다. 이야, 이렇게 다양한 물건들을 오랫동안 수집을 해오셨는데 여기에서 뭐 특별한 물건들도 있나요?
아, 이제 내가 저 작품 생활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조각이라고 해야 되는지 이제 다 이제 흙으로 한 거예요, 흙. 아. 근데 이거 전시장에서도 그걸 뭘로 만들었는지 몰라.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이제 흙이라고 내가 얘기를 해줬는데, 황토. 저 시계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 걸려있는 건 다 내 작품이지. 아니, 저 냄비에 돌아가는 게 시계 맞아요? 아, 진짜요? 좀 잘 가고 있잖아. 네. 오, 냄비 시계는 처음입니다. 수집하는 재주만 있으신가 했더니 만드는 손재주도 훌륭하셨습니다. 독창성 200% 발휘한 작품들 보면 볼수록 신기했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효포터의 깜짝 퀴즈 나갑니다. 일명 이것은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뭘까요? 이 도구가 어디에 사용되는 물건인지 알고 계시나요? 모르신다고요? 이 도구 같은 경우는요, 소는 굽비가 있잖아요. 하지만 송아지는 굽비가 없기 때문에 이 도구를 코에다가 이렇게 살짝 끼워서 송아지를 데리고 갈 때 이렇게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아, 그래요? 네. 알면 알수록 흥미진진한 주인공의 취미생활 덕분에 지금 이곳의 시간은 1970년대에 머물러 있는데요. 야, 정말 이런 풍경 찾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대단합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 중에서요, 우리 아버님께서 가장 아끼고 또 제일 오래된 게 있나요? 있지. 어디 있어요? 주방에. 아, 주방이요? 네. 주방 가면 만나볼 수 있는 건가요? 만나볼 수 있지. 제가 찾아서 오겠습니다. 탐색을 위해 나선 주방! 그런데 제 눈에만 보이지 않는 걸까요? 아니, 뭐 없는 것 같은데 특별한 게? 주방이 훨씬 깨끗한데. 네, 어머니! 아니, 주방은 현대식으로. 뭔지 알고 계세요? 가장 오래되고 우리 아버님이 가장 아낀다는 거? 아니죠. 뭐예요 그게 바로? 나지. 네? 나. 내가 제일 오래되고 우리 신랑이 나를 제일 아끼지. 아, 그러면 우리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오래되고 가장 아낀다는 게 우리 어머님이셨던 거예요? 예. 아, 나 깜짝 놀랐네. 아니, 그런데 어머님은 여기서 그럼 뭐 하시는 거예요? 나 음식 만들고 여기 주방장이요. 아. 주인공의 별난 취미 때문에 잠시 이곳의 정체성을 잊고 있었습니다. 네, 이곳은 식당 맞고요. 주인장 원주영 씨의 가장 오랜 짝꿍이자 가장 아끼는 건 물건이 아니라 바로 그의 아내였습니다. 이 식당에 우리 아버님께서 모아놓은 그런 오래된 물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근데 보통 어머님들은 되게 싫어하실 것 같은데. 아니, 나도 젊었을 땐 다 갖다 버렸어. 그랬는데 아, 내가 이제 힘없고 신랑 따로 댕겨야 되니까 이제 같이 쫓아다니는 거지, 이제. 아, 이제는 취미를 같이 이제 공유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더 많이 가 사와. 오. 우리 신랑이 힘없으니까 집에 네. 있으라고 하고 내가 더 많이 가서 사와, 이제는. 아, 근데 이제 그렇게 됐군요. 먼지 쌓여가는 옛 물건들을 버리길 수차례. 하지만 부부는 닮아간다라는 말이 있죠. 원주영 씨 부부는 국내로 해외로 여행을 다니며 이제는 남편보다 오히려 아내가 먼저 옛 물건들을 눈여겨본다고 합니다. 맛있겠어요. 네. 와, 아, 진짜 먹고 싶었거든요. 제가 드디어 먹게 되네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오, 잠깐만요, 아버님. 잠깐만. 네. 아니, 주전자 모양이 왜 이래요, 이거? 이거 뭐 잘못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있어요? 잘못 만드는 건 아니고, 기존에 네. 특허 낸 거예요, 내가. 아, 특허를요? 그러면 이 입구가 두 개인 게 우리 아버님의. 코가 두 개네요. 그 네. 발명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지. 아니, 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아, 뭐 재미로 만드는 거지, 뭐. 재미로 만들었는데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양쪽이 똑 닮은 쌍코 주전자를 떡하니 개발해내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야, 이렇게 양쪽으로 입구가 달린 주전자는요 정말 처음입니다. 요거 두 명이서 동시에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저도 처음 신기합니다. 봅니다. 아라비안 나이트에 네, 나올 것 같아요. 신기해요. 알면 알수록 더 궁금해지는 주인공 부부와 맛있는 한 끼를 먹고 난 뒤 부부가 향한 곳은 충주의 고미술거리였는데요. 과거의 미술품들과 생활용품들이 한데 모인 이곳엔 무슨 일이냐고요? 무슨 일이긴요? 오늘도 반짝이는 눈으로 새로운 보물을 찾으러 온 겁니다. 이때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하셨나 본데요. 보세요. 여기 땜빵 했네. 글쎄, 땜빵을 했어. 이거 물어봐가지고 이거 하나 사가지고. 그런데 부부가 선뜻 구매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화로 같은데 굉장히 오래돼 보이거든요. 한 200년 된 거래요. 200년. 200년. 와, 이런 걸 관심 있으신 거예요? 땜빵도 200년 전에 한 거래요.
갖고 가고 싶은 거 아닙니까? 사고 싶은데. 예. 진짜 엄청 많이 달래네요. 아, 이게 다 마음 같게 이렇게 다 갖고 가고 싶은데 또 그렇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특별히 요거만 사고 싶은데. 그래서 어머님을 위해 제가 살짝 나서봤습니다. 사장님, 저희 어머님께서 조금 이제 화로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흥정을 해볼까 하는데 한 얼마까지 이렇게 해주시, 조금만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빼줘요. 예. 제가 3만 원 빼드릴게요. 아, 3만 원. 그러니까 지원금이 네? 많은데. 아니 3만 원은. 아니 3만 원 마음에 안 드세요? 네. 아, 그것도 많이 뺀 건데. 아니 그거 갖고는 안 돼. 그러면 사장님 조금만 더. 한 5만 원 빼드릴게요. 아니, 사장님. 5만 원도 안 돼. 어머니, 어머니. 내 현찰 딱 줄게. 더 깎아요, 네. 그냥. 아이고. 전 여기서 제 손은 벗어났습니다. 이.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얼른 말해요. 그래요. 아이고, 뭐, 기분 좋게 제가. 그 대신 아무튼 오래오래 기억하면서 잘 쓰세요. 그렇게 만족스러운 거래가 성사됐습니다. 다행입니다. 야, 그래도 우리 어머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들어하던 이 그냥 모셔두는 거 아닐까요? 내가 맨날 하려고 그러는데 못했어요. 아, 근데 좋아 보이는데요. 네. 덕분에 감독님 덕분에 잘했어요. 아유, 그래도 다행이네요. 좀 예, 이게 가격도 깎고? 예, 깍두 왕창 깎고. 자나깨나 옛 물건 사랑으로 일심동체한 쌍코 주전자 부부의 앞으로 바람은 무엇일까요? 바람은 우리 신랑 건강하고 오래오래 같이 사는 게 그 바람이지 뭐 딴 거 있어? 아버님은요? 나도 똑같지 뭐. 우선은 그냥 재밌게 살다가 여행도 좀 다니고 이렇게 사는 거지 뭐 딴 거 있어. 그럼 마지막으로 서로 뭐 사랑합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한번 해주시죠. 엄마는 여보 사랑해요. 네. 부부의 일상에 소소한 행복이 가득한 이유는 그때 그 시절 추억이 가져다준 선물 때문 아닐까요? 앞으로 옛 물건들과 함께해온 세월만큼만 사랑하며 행복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주인공 부부께서는 식사를 하지 않으셔도 배가 부르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물건 아끼는 정도가 뭐 보통이 아니신 것 같네요. 이 물건들을 얼마나 네. 아끼냐면요. 어떤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척하면 척 다 기억하고 계시고요. 또 가게에 있는 물건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가게 뒤편 창고와 부부의 방에 또 이 물건들로 아주 빼곡하게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이 옛 물건들에 담겨져 있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화면 보니까요. 안효선 리포터나 저 제가 이제 태어나기 이전에 사용하던 그런 물건들 그런 것도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부부의 눈썰미가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고미술거리에서도 소장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물건들만 쏙쏙 골라내시는데 매장 사장님께서 아주 깜짝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앞으로 이 부부에게 또 어떤 옛 이야기가 찾아올지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찾아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음식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네, 정말 맛있어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음식도 맛있고 참 신기한 물건도 많은 네. 원주영 씨 부부의 모습을 봤습니다. 사실 취미 생활이 같다라는 게 참 멋진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앞으로도 이 두 분께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네요.